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함동 50%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이유는 노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빵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. 노브랜드에 있는 건빵은 그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거든요. 군대에서 보급품으로 나오는 간식 같은 건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눅눅해져서 좀 맛이 없어집니다. 그럴 때 저희가 요거를 기름에 튀겨서 설탕이나 코코아 파우더 또는 뭐 초코 파우더, 뭐 딸기 파우더 같은 거랑 같이 먹는 그런 간식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름을 뜨겁게 달궈 주시고요. 이때 기름에 그 화상을 입지 않으시게 좀 가까이 대시고 이렇게 구워주세요. 이제 너무 센 불에 갑자기 오래 튀기시면 까맣게 타버리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. 이렇게 건빵을 튀기실 때는 타다다닥 튀는 비 오는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요. 그럴 때 살짝 건져 주시면 됩니다. 집에 큰 냄비가 없으실 때는 작은 냄비에 여러 번 나눠서 튀겨 주셔도 되고요. 기름을 충분히 털어주시고요. 예, 이제 준비된 설탕은 다른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어주세요. 그리고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주시고요. 이때 초코나 다른 뭐 딸기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퍼주시면 잘 섞어서 노브랜드 별사탕이 안에 들어있어서 별사탕을 위에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. 그러면 맛있는 건빵튀김이 완성됐습니다.